예, 목소리가 안 낫는 게 아니고요. 여기 올 때만 이래요. 예, 어제 수요일 저녁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계속 말을 하니까 좀 주말에 좀 괜찮아졌다가 계속 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다음 달에는 토요일 일요일 계속 특강도 있는데 목을 좀 쉬어줘야 되는데 병원에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어떤 대책이 있을란지. 예? 아니 이거는 물리적인 거라 쉬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가요? 예, 한번 가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따 오후에 한번 가봐야죠. 자, 오늘 문제 좀 풀어보셨나요? 쉽던가요? 중간인가요? 자, 1번은 이거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맞춰야 되는 거죠. 1번은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인가요? 명인 방법에 의한 수목의 집단에 대한 임목 등은 토지와 독립된 거래의 객체가 되죠. 1번은 좁은 의미의 부동산과 의제 부동산, 요거 합쳐서 광의 부동산 이렇게 해야 되고요. 2번은요? 준부동산은 들어가면 안 되죠. 다음에 4번은 뭐 짬뽕으로 되죠 지금.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이것만 법적 개념이고 자산 생산 요소 이것은 상품 이거는 경제적 개념, 위치 환경 이거는 기술적 개념. 다음에 5번은요. 이거는 협의의 부동산에 속하는 게 아니고요. 준부동산에 속하는 거죠. 다음에 2번은요. 시장 균형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은 있습니다. 자, 요거는 둘 중에 하나죠. 하나는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 하나는 공급이 감소해야 되죠. 근데 1번에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다. 수요가 증가하면은 해당 세와 수요는 감소죠. 그다음에 2번은 생산 요소 가격 하락은 공급 증가고요. 또 안 맞고요. 그다음에 3번도 공급 증가죠. 그다음에 매도자들의 아파트 가격 하락에 대한 우려감이 있어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팔려고 하겠죠. 앞으로 떨어질 것 같으면은 지금 미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공급이 증가입니다. 자, 근데 5번이 어렵죠. 어려운 거 아닌가요? 이 4번까지가 다 아니니까 5번은 자동으로 답이구나. 그래서 정답 체크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뒤에 뜻은 뭔지 모르겠고 괄호 안에 내용, 그러니까 괄호 안에 내용, 그러니까 금리 인하 이것만 있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증가잖아요. 둘 다 증가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어요. 뭔가를 둘 다 증가니까 거래량은 증가하는데 가격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수요의 금리 탄력도가 공급의 금리 탄력도보다 커요. 자, 여기서 힌트를 얻어야 되는데, 우리 탄력도라는 것은 전부 다 수량 변화의 크기라고 하지 않았나요? 수량이 얼마나 많이 변하느냐, 이게 탄력도인데, 그 금리 탄력도라는 얘기는 금리가 변할 때 수량이 변한 거다 이 말이야. 가격 탄력도 하면은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변하는 거고, 소득 탄력도다 그러면은 소득이 변할 때 수량이 얼마나 변하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탄력도 그러면은 금리가 변할 때 수량이 얼마나 변하느냐 이건데, 그게 수요가 더 크게 변한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더 크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수요 증가 생각하시라 이 말이에요. 됐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에요.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맥락으로, 지금 가격 탄력성, 탄력성은 수요 수량 변화의 크기인데 1.2배만큼 수량이 변하는 거예요. 뭐의 1.2배? 가격의 1.2배. 이렇게 가격 탄력도니까. 그러니까 이 어떤 기호를 볼 때는요, 이 숫자를 볼 때는 사람들이 숫자 자체만 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제가 누누이 사람들한테 하는 말인데요, 애들한테도 하기도 하고요. 국어를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못하는 건 있을 수 없어요. 저는 국어 잘하는 사람이
수학을 못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수학 잘하게 할 자신 있어요. 근데 저같이 수학 잘하면서 국어 못하는 사람은 있어요. 예, 근데 국어 잘하면서 수학 못한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 수학의 숫자들은 다 문장이 문장. 어떤 의미라고요, 의미. 예, 그냥 단지 1.2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방금 이 수요의 가격 탄력도의 1.2는 가격 변하는 것의 1.2배만큼 수량이 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그래야 문제가 쉽게 풀린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걸 잘하면은 수학을 이게 다 언어잖아요. 언어.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한테 이제 초등학교 5학년인데 이제 지수를 가르쳐 줬어요. 지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건 중학교 2학년에 나오는데 이거 이렇게 쓰면 불편하지 않냐. 이렇게 쓰면 간단하지. 그러네요. 배웠어. 2의 세제곱은 몇이야? 이 세 번 곱하면 됐잖아요. 금방 가르쳐 줬잖아요. 근데 이거 해봐. 그러면 대부분의 애들이 뭐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이렇게요, 이렇게. 대부분의 애들이 이렇게. 초등학생 수준이니까. 근데, 자, 이렇게 하는 것도, 우리 애도 어떻게 본 거예요? 그냥 숫자만 본 거예요, 숫자만. 이 의미를 생각 안 한 거예요. 이거를 보면서 이거를 생각 안 한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이거를 보면서 머릿속에 뭘 그려야 돼요? 아, 2가 다섯 개 곱해져 있구나.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이렇게. 머릿속에. 거기에다가 곱하기 2가 또 세 개 곱해져 있구나. 이걸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2가 여덟 개 곱해져 있구나. 그 다음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문장처럼 읽게 되면은 이게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문장으로 읽게 된다고요. 그러면 안 까먹어요. 근데 엊그제 1 플러스 0.1의 제곱은 아무리 해도 계산이 안 나와요. 선생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니까 나올 리가 있나요? 이렇게 한다고 한 20년 되면은 고등학교 졸업한 지 20년 되면 이렇게 된다고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그는 기호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이 수학에선 하나의 기호가 그게 하나의 그 약속이에요. 약속. 언어예요. 언어. 그 언어처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언어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로만 생각하는 거지. 아시겠죠? 여기에 나오는 어떤 숫자의 의미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어렵지 않다고요. 숫자라는 게. 그래서 탄력성은 모두 다 수량 변화의 크기인데 그게 가격이 변할 때 수량이 얼마나 변하는지 소득이 얼마나 변할 때 수량이 얼마나 그에 따라 이제 가격 탄력성, 소득 탄력성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거는 거저먹기예요. 거저먹기. 그죠? 예, 근데 이제 1.2배인데 가격 탄력성이 이게 1.2 하면은 이제 가격이 몇 퍼센트 변하면 지금 6%. 가격 탄력성이 1.2%, 1.2고요. 그러면 수량 변화는 얼마 변하는 거예요? 수량 변화는 7.2%. 여기까지는 이제 됐는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있죠. 항상 가격 변하는 거하고 수량 변하는 것은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죠. 이 가격이 6% 올라간 거예요? 내려간 거예요? 올라갔죠. 이 내려간 거거든요. 이거요. 실전에서 또 이거 틀린 사람들이 있어요. 방향 때문에 또 틀려, 방향 때문에. 예, 그것만 조심하면 돼요. 그죠? 왜냐하면 이게 소득 탄력성하고 함께 준단 말이에요. 함께. 소득 탄력성하고 함께 주면은 이게 0.4다. 이렇게 하면은 소득이 10% 올라간다. 소득이 10% 올라간다요. 여기서는 또 같이 해야 되죠. 4% 올라간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요걸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예, 가격 탄력성에서만 항상 반대로 하고 소득 탄력성에서는 여기가 양수면 같은 방향, 음수면 반대 방향 해서 결합된 총 변화율을 고려할 때는 여기에 마이너스 7.2, 여기에 플러스 4 해서 마이너스 3.2% 이렇게 하든가 또는 3.2% 감소 이렇게 하든가. 됐죠? 이런 형태의 문제는 어려운 문제 결코 아니죠. 이거는 거저 주는 점수, 거저 주는 점수. 이런 거를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단지 이제 실수하지 말아요, 실수.
됐습니까? 예, 다음에 4번의 외부 효과와 관련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인근 지역의 시멘트 공장 건설 등 부의 외부 효과가 있을 때는 주택 수요는 감소하게 된다. 맞죠? 외부 효과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기도 한다. 맞죠? 외부 효과 제거는 시장 실패 수상 위한 경제적 기능이다. 맞죠? 정례 외부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의 개입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죠. 4번이 정답입니다.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는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데 사회적 비용은 생산자가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지불하는 사적 비용보다 크다. 이게 뭔 소리야? 사적 비용은 그 기업의 생산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사적 비용은 생산 비용을 말하는 그 기업, 그 개인 기업의 민간 기업의 생산 비용. 사회적 비용은요? 이 사회 전체 비용이기 때문에 이 민간 기업도 사회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산 비용에다가 이웃 주민들의 뭐를 더 해야 돼요? 의료비를 더 해야 돼요. 이게 사회적 비용이라고요. 두 개 더한 게 사회적 비용. 예, 민간 기업의 비용은 생산 비용.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사적 비용을 증가시켜야 돼요. 사적 비용이 적으니까 막 생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공예세를 부과하는 거, 공예세. 공예세를 부과해버리면은 예, 이 사회적 비용과 사적 비용이 같아지는 거죠. 예, 요 공예세로 뭘로 돌려버리는 거요? 의료비로 돌려버리는 거요. 그래서 정부가 예, 규제를 해야 되는 거요. 자, 됐고요. 예, 요 의료비가 개인 주문, 이웃 주민들 주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자, 됐고요. 다음에 5번은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을 설명하였다. 틀린 것은 이거는 정답이 2번이죠. 예, 유동성 위험은 현금화 시키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가치 손실 가능성이죠. 예, 근데 거기 설명되어 있는 것은 개발 기간 동안에 나타날 수 있는 개발 비용의 변동 가능성이다. 이거는 비용 위험입니다. 부동산 개발에서 비용 위험. 다음에 6번은 A 부동산 개발에서는 향후 10년 후 H 지역에 상가를 건립하기 위한 부지 대금으로 매년 말 기준으로 얼마씩? 1억씩. 자, 1억씩 이렇게 정립하고 있어요. 자, 그럼 벌써 이 질문이 목돈을 묻는 것인지 푼돈을 묻는 것인지 벌써 나오죠? 뭘 물어요? 목돈이죠. 근데 이제 이때 목돈을 묻느냐 하는 10년 후 목돈이죠. 이게 10년 후 구입 가능한 부지대금, 그럼 연금의 내과 개수. 이건 뭐 거저 먹기죠. 이런 것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여러분은 이런 것만 풀면 되잖아요. 이런 것만 풀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른 거는 패스해버리고 그러면 문제 될 게 없어요. 3번이 정답이고요. 다음에 저당 상환 방법에 대한 다음의 설명들 중 맞는 것은, 자, 1번 원리금 균등 상환과 원금 균등 상환의 첫 회 이자 지급액은 동일하다. 맞아요? 틀려요? 야, 여기 진짜 내공이 점점 가면 갈수록 세지네. 다른 데 다 틀렸는데 여기만 맞네. 다른 데서는 지금 다들 이거 정답을 체크를 못했어요. 예, 이걸 못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뜻 이렇게 생각했겠죠. 예,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원리금 지급액이 동일하다 이렇게 잘못 생각했겠죠. 근데 제일 앞에 맞는 거를 못 찾고 지나가면 이제 가시밭길이죠. 예, 아무리 봐도 답이 있을 수가 없지. 그죠? 첫 회 이자 지급액은 동일합니다. 1억을 10년 만기로 매년 말 상환 조건으로 10% 이자로 빌렸다. 여러분도 그렇게 빌리고 저도 그렇게 빌렸는데, 다만 다른 조건은 여러분은 원금 균등이고 저는 원리금 균등이다. 이랬을 때 1년 후에 은행에 가져가던 돈은 다를 거예요. 가져가는 돈은 다르지만 어차피 1억을 10%로 1년 썼잖아요. 그러면은
원리금 균등으로 빌리든 원금 균등으로 빌리든 체증식으로 빌리든 심지어는 다 이자는 똑같은 거죠. 그죠? 이자는 다 똑같은데 원금 균등이 제일 많이 갖고 가는 거고 원금 상환이 더 크니까 원리금 균등은 그거보다는 적게 갖고 가지만 그래도 원금을 조금은 갚아요. 근데 체증식은 이자에 미치지도 않는 돈 가져간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빚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첫회 이자는 똑같아요. 첫회 이자는. 됐나요? 네. 그래서 맞고요. 다음에 2번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점증 상환 대출에 비해 상대적으로 초기에 자금 회수가 빠르죠. 다음에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은 저당 지불액은 저당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서 이거는 맞죠? 원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하죠. 그다음에 최증식 상환 방식은 부의 상환이 발생하게 되므로 소득 증가율이 저당 상환액의 증가율에 미치지 못할 때 대출 기관 측면에서는 채무 불이행 위험이 점점 감소하게 되는 게 아니라 증가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저당은 저당 기간의 약 3분의 2 시점에서 원금의 2분의 1이 상환된다. 이거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얘기고요. 원금 균등은 3분의 2 시점에서는 3분의 2만큼 상환이 됩니다. 다음에 8번은 틀린 게 뭔가요? 2번인가요? 처분 제한 기간은 뭐 어디가 틀린 거지 이게? 확실히 다르네. 다른 데는 5년이 아니라 1년 이렇게 하거든요. 1년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5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요거는 법에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요. 법률에. 법률에. 근데 대통령령에 가니까 이 1년으로 돼 있는 거예요. 이제 주택법상 주택이나 기타 부동산 1년으로 돼 있는 거지. 법에 있는 표현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법이 더 중요해요. 법이. 영보다는. 영으로 출제하는 거는 더 좀 세부적인 거 좀 이렇게 잘 묻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에서도 여러분들이 그 법령 하잖아요. 법령. 예, 법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해요. 훨씬 중요해요. 영에 있는 내용을 묻는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영에 있는 문제를 좀 물었더만요. 작년에. 그러면 난이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본적으로 법을 먼저 공부를 해야 돼요. 근데 중개사법은 법, 영 다 해야 되죠. 중개사법은 이 법조문이 마흔 몇 개밖에 안 되죠. 법조문이 몇 개 안 되니까 영에 있는 거 또는 어떤 그 안에 규칙까지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거는 워낙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대부분 이 공부하는 범위가 넓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법에 있는 것이 우선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됐고요. 다만 3번에 그 부동산 투자회사는 영업인가 후 최저 자본금 준비 후에 현물 출자를 할 수 있죠. 근데 현물 출자는 지상권, 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도 되고 부동산도 되고 그런 사용에 관한 권리도 되고 이 부동산 신탁이 종료됐을 때 부동산이 수익자에게 귀속되는 그런 경우에 수익권도 되잖아요. 근데 뭐도 되는가 하면은 6월 22일 날 개정되면서 또 들어왔어요. 한 개가 더. 근데 이건 당연한 얘기예요. 당연한 얘기인데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에요. 뭔 소리 이게? 뭘까요? 뭘 뜻할까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도 여기 현물 출자가 된다는 얘기는 뭔 소리일까 이게? 내가 엊그제 샀어요. 샀는데 아직 등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는 그거를 현물 출자할 수 있다고요. 됐나요? 다음에 나머지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9번은 이거는 이제 LQ를 계산하라는 문제가 아니고 LQ를 알려주면서 인구를 구하라 그랬죠. 이거는 이제 이렇게 풀면 돼. 이게 기본 공식이 전국 비분의 전국의 특정 산업 고용 비분의 지역의 특정 산업 고용 비잖아요. 이걸 다 비율로 표시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분수꼴로 나타내야 되고 이게 분모에 또 분수꼴로 나타내야 되잖아요.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그 지역의 전체 고용 인구수분의 지역의 제조업 고용 인구고요. 그죠? 다시 여기도 전국의 전체 고용 인구수분의
전국의 제조업 고용 인구수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근데 문제에서 여기에 결과가 1.2라고 했죠. 예, 근데 요 숫자는 전국에 항상 요 제일 분모 제일 밑에 있는 게 전국의 전체죠. 여기 500만이라 되어 있고요. 다음에 여기가 100만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 지역의 전체 인구는 10만 명이고요. 예, 그 지역에 요걸 묻죠, 지금. 그래서 요걸 X 이렇게 넣으면 되죠. 이거 5분의 1이죠. 5분의 1분의 10분의 X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나타낸다면 이렇게 그죠? 5분의 1분의 10분의 5분의 1분의 10분의 X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10분의 5X죠. 10분의 5X는 또 약분되니까 2분의 X죠. 2분의 1X, 2분의 X 1.2 하면은 X는 예, 2.4만 명 이렇게 만자가 생략돼 있잖아요. 만 생략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2만 4천 명이에요. 예, 다음에 10번은요? 4번인가요? 예,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역 특성이 유사하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을 말한 것은 아니죠.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예, 많이 점수가 많이 나왔나요? 한결이? 많이 나왔어? 얼마나 나왔어? 아, 그거 틀렸어. 그거 말고 다 맞았어? 오, 훌륭한데? 3월달인가 오지 않았나? 3월달에 왔지. 와, 그때는 막 그 3월달에 처음 표정을 봤을 때는 한 달 만에 안 나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 했거든요. 예, 근데 예, 굉장히 훌륭합니다. 처음에 표정이 예, 막 힘들어 해가지고 한 달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이었는데 자 오늘 정책론이죠. 정책론은 그 앞부분에 1번, 2번, 3번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 중에서 출제가 된 적이 있는 것은 1번 형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지카고 문제가 100쪽이죠. 100쪽 1번. 지카고 문제가 그나마 출제된 적은 있고요. 그나마 10년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리고 2번에 있는 그런 뭐 슈바베 지수나 PIR, 로렌츠, 뭐 지니 이런 표현들은 이 분배 평등도라든가 주거 부담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들이죠. 그래서 대체로 이런 지표들이 그 클 때, 작을 때 클수록 능력이 모자라느냐, 작을수록 능력이 모자라느냐, 아니면은 이런 지표가 숫자가 클 때 분배의 형평성이 달성되는 거냐? 작을 때 달성되는 거냐 그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래서 1번, 2번의 슈바베 지수나 PIR은 숫자가 작을수록 능력이 좋은 거고요. 숫자가 작을수록 그다음에 지니 계수 맨 밑에 지니 계수도 숫자가 작을수록 분배의 형평성이 더 좋아지는 거죠. 개선되는 거죠. 그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다음에 로렌츠 곡선은 대각선에 가까이 갈수록 분배의 형평성이 개선되는 거죠. 그런 정도로 해서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셔서요. 제2장 102쪽에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 및 개입 수단 여기서부터 이제 본론이고요. 1번 문제는 그냥 뭐 참고로 보는 정도예요. 이거는 보통 이 정책 결정 과정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공무원들이 이렇게 어떤 대책을 내놓고 정책을 내놓잖아요. 그럴 때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아십니까? 이 공무원들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하는 잘 없어요. 보통 문제가 발생하면은 그 문제에 대한 대책을 내놓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첫 번째 단계. 문제가 발생한다. 아,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그게 인식. 인지. 그 다음에는요,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리고 앞으로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자료를 수집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공무원들 같은 경우는 산하 단체나 기관이나 이 민간 연구소나 이런 데가 많으니까 막 전화를 돌립니다. 예, 이 좀 자료 좀 보내봐라. 예, 이 실태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실태 파악하고 하면 이제 자료를 보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자료를 수집해서 이게 예, 이 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다음에는 뭐를 내놔야 돼요. 대책을 세워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대책을 세워서 예,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 보고하면은 대부분 실무의 제일 책임자급이 누군지 아세요? 실무의 제일 책임자급이 국장이에요. 책임자. 실무를 하는 거는 밑에 사무관들이에요. 예, 사무관이나 예, 또는 서기관, 이 밑에 예, 시다바리들이죠. 예, 시다바리 일을 해서 국장한테 보고서를 올리는 거죠. 과장을 거쳐서. 예, 그래서 예, 올리면은 올릴 때 예, 대안을 한 개만 해가지고 올리면은 국장한테 얻어 터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한 개만 올리면은 네가 국장하라 그러죠. 예,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되죠. 예,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그 중에서 고르는 거죠. 그 방향을 예, 이끌어갈 이런 정책을 선택하는 결정은 결정권자한테 줘야지. 한 개만 딸랑 해가지고 올려버리면 그건 지가 국장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개를 올리고 그러면 국장은 그거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대안을 선택하는 거, 선택. 그다음에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정책 결과를 평가를 해야 되죠. 이 정책은 어떠한 정책이었다. 예, 그래서 뭐 상도 주고 또 벌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벌은 잘 안 주고 상은 잘 주죠. 예,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예, 맨 5번의 그 순서가 그거예요. 1번에 5번 문제를 인식하고요. 예,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대안의 작성 및 평가를 하고요. 대안을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집행을 하고 예, 정책을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물 흐르듯이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참고로 보시고요. 자, 이제 2번부터입니다. 자, 2번이 이제 본론이죠.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자, 여기서 이제 예, 시장 개입 필요성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경제적 기능과 정치적 기능 이렇게 있죠. 경제적 기능, 정치적 기능 이렇게. 자, 이렇게 구별하고 이거는 무슨 측면? 효율성 측면이고요. 이거는 형평성인데 주로 형평성 이런 표현을 쓴다 그랬죠. 주로 형평성인 이유가 경우에 따라 효율성일 수도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여기는 사회적 목표라는 말을 쓰거든요. 사회적 목표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형평성이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이 양쪽으로 나누어서 생각하고, 시장 실패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더 해야 되죠. 시장 실패의 원인, 뜻 이런 거. 시장 실패 뜻은 뭐고요? 시장이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현상, 그 원인에는 뭐가 있고요? 원인에는 외공불비가 있죠. 외부효과, 공공재, 그다음에 불안전시장. 이 불안전시장과 그 비대칭 정보 있죠. 비대칭 정보는 다른 말로 불안전 정보라고도 합니다. 자, 요 두 놈은 그냥 지문으로만 좀 언급된 정도였습니다. 불안전시장이고요, 이거는. 근데 요 놈들은 더 자세히 해야 되죠. 외부효과와 공공재. 예, 외부효과는 다시 정의 외부, 부의 외부 나누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적정량보다 과소 생산되느냐 과다 생산되느냐, 결국 비효율적으로 자원 배분된다는 것은 상품이 필요 이상으로 만들어진다거나 상품이 필요한 만큼 만들어지지 못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에는 과소 생산되는 비효율, 이때는 과다 또는 과대 생산되는 비효율, 이거는 과소죠. 이거 공공재에 맡겨놓으면 충분한 양만큼 만들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불안전시장 과소예요. 이거는 독점과점. 독점과점 얘네들은 생산량을 줄이면서 가격을 올려버립니다. 그렇게 양을 줄이면서 비효율적인 생산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때도 과소 생산되는 그런 비효율이 생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적정한 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비효율 상태고요. 이게 정부가 개입할 때 이때는 주로 보조,
규제하기도 하고요. 정부가 생산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독과점 규제하고요.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해야 되죠. 정보 유통을 원활하게. 지난번에 그 메르스 사태도 마찬가지죠. 정보를 제대로 유통시키지 않고 공개하지 않으면 오히려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부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개선된다는 보장은 없죠. 뭐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요?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게 하나의 이제 단락이에요. 그 다음에 정부의 개입 수단으로 얘기하자면, 이건 이제 다른 주제죠. 이건 왜 개입하느냐, 이거는 어떻게 개입하느냐 하는 거죠. 여기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지 이용 규제, 이렇게. 직접 개입은 이제 수요 공급자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그랬죠. 이렇게 하거나 경우에 따라 아직까지 출제는 안 됐지만 임대료 규제나 분양가 규제 이런 것도 직접 개입이죠. 이거는 가격 통제라 그래. 가격 통제. 가격 통제로서 직접 개입이고 이거는 수량 통제 이렇게 합니다. 수량 통제. 그다음에 간접 개입은 각종 보조, 지원, 그다음 부담금, 세금 이런 것들은 간접 개입의 일종들입니다. 그다음에 토지 이용 규제는 지역 지구제가 대표적이고요. 그다음에 건축 규제라든가 각종 계획 규제 같은 것들이 있어요. 뭐 이런 것들. 이게 대표적이다. 자,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죠. 대략적으로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좀 더 세부적인 걸 한다면 이제 여기 외부 효과나 공공재에 대한 걸 조금 더 세부적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직접적 개입의 대표적인 토지 은행 제도라든가 또는 그 공영개발의 어떤 장단점이라 이런 내용들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그렇게 많이 언급되는 건 아니니까 틀을 아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런 정책들 많잖아요. 이런 정책들은 이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예요. 시장 실패 수정. 그죠? 그러니까 이 공공재를 정부가 직접 생산한다거나 외부 효과를 유지한다거나 이런 거는 전부 다 이쪽 파트 정책이에요. 이쪽 파트 정책은 임대료 보조, 공공임대주택 공급, 저소득층을 위한 대책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게 이제 나누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로 주택정책에는 이쪽 정책이 많아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 토지정책은 저쪽의 정책이 많다 이 말이에요. 됐죠? 자, 오늘 이제 문제를 풀면서 또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103쪽의 2번을 좀 보겠습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필요성과 관련된 다음의 내용 중 틀린 것은 1번 정부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한다. 맞죠? 다음에 시장 실패란 시장이 소득 분배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현상을 말한다. 자원 배분을 효율적으로 하지 못하는 현상 이렇게 해야 되겠죠. 다음에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맞죠? 이거는 이제 형평성 측면,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다음에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일 수도 있고 효율성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는데도 불구하고 효율성이 개선되지 않거나 또는 오히려 악화되는 현상을 정부 실패라고 합니다. 정답은 2번이었고요. 그 3번 지문에 5번 지문 보세요. 지금 그 5번 지문에 보시면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역선택 또는 도덕적 해이 현상은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이 되게 한다. 요거는 옳은 표현이죠. 근데 이게 그 비대칭 정보로 인해서 나타난 이런 도덕적 해이라든가 역선택 이 자세한 내용은 사실 몰라도 돼요. 우리 시험에서는 아직 이런 것들이 용어 자체가 등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다만 이게 뭐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요? 정보의 비대칭하고 관련이 된다는 거요. 여러분들 느낌이 오시나요? 조금 이런 말을 들으시면 어떤 건지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지 이거는 보험 맞아요. 주로 보험과 관련해서 그래요. 보험에서 정보가 비대칭적이거든요. 보험회사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가입하는 사람은 자신의 그 수준을 어느 정도는 알아요. 자기가
좀 안전하게 하는 사람이다, 관리를 잘 하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다를 어느 정도 알거든요. 이걸 뭐라 그래요? 비대칭, 정보가 비대칭. 근데 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지가 지를 몰라요. 지가 지를 모르면은 관계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안전하게 하는 사람인지 안전하게 관리하고 하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자기도 모르면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정보가. 그래서 비대칭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자원 배분 기능을 시장의 힘에 맡기고 있다. 그러나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 분배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 개입하게 된다. 이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정부는 시장 실패를 수정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데 시장 실패 원인으로는 불안전 시장, 공공재, 비대칭 정보, 외부 효과 등을 들 수 있다. 맞죠? 그다음에 정부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장에 개입하는데 사회적 목표는 형평성일 수도 있으며 효율성 그 밖의 목표일 수도 있다. 이것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도시 지역의 지역 지구제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는 방법의 하나이므로 이는 정부의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지금 부의 외부 효과 제거는 이쪽 측면이죠. 이게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죠.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이쪽 라인이에요. 라인이. 그러니까 임대료 보조라든가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형평성 측면의 라인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다음에 부동산의 실거래가를 신고하게 하여 정보가 원활하게 유통되게 하는 것도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얼마든지 가능하죠. 이런 것들이 눈에는 잘 보이지 않고 측정하기도 곤란하지만 여러분들 그 정보 탐색 비용이라는 거 있잖아. 정보 탐색 비용이라는 게 꼭 이 뭐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예전에 거래됐던 그 가격, 그 거래됐던 그 가격에 대한 것도 하나의 정보가 될 수 있죠. 의사 결정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이 효율성을 높이는 겁니다. 비용을 절감시켜 줌으로써. 그다음에 소득 분배의 형평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은 주로 정치적 기능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죠? 자, 이제 5번, 6번은 여러분이 좀 봐주시고요. 7번, 외부 효과는 좀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죠. 외부 효과. 외부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단 다른 변수는 불변이라고 가장. 1번에 인근 지역에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하면 아파트 시장에 부의 외부 효과가 발생할 것이며 인근 지역 아파트 수요 곡선을 좌측으로 이동시킨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수요 곡선 좌측 이동 맞죠? 다음에 인근 지역에 생태공원이 건설되면 인근 지역 아파트 수요 곡선을 우측으로 이동시킨다. 맞죠? 다음에 어떤 사람의 행동이 타인에게 이익을 주거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받거나 지불하지 않는 현상을 외부 효과라 한다. 맞죠? 그다음에 정부의 시장 개입만이 외부성을 제거할 수 있으며 따라서 시장 실패 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부의 시장 개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는 않죠. 지금 이게 대체로는 정부가 개입하죠. 대체로는 정부가 개입하는데 특히 이 외부 효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정부가 반드시 개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민간 자율 조절 기능이 할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그 신림동에 그 고시촌에 잠깐 있었던 거 말씀드렸죠. 그 아파트 단지 옆에 그 고시촌 옆에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그 대학교 복학했을 때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복학했을 때 그 처음에 이제 잘 모르니까 이 복학할 때 뭐 정보가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싼 데를 골라서 잡았거든요. 근데 싼 데서 싼 데를 골라 잡았는데 이제 고시원이에요, 고시원. 근데 건물이 층고가 높았어요. 층고가 높아서 건물이 있으면 이 층고가 높으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기를 반 틈을 잘라서요. 사다리를 만들어서 올라가게 해가지고 요 밑에하고 위하고 이렇게 반을 나누어서 정육면체 형태의 방을
두 층으로 만든 거예요. 한 층이 이제 3층 건물인가 그랬어요. 1층 남탕, 2층 여탕, 3층이 이거예요. 예, 한층 덜 올라가면 여탕으로 들어가요. 잘못해서. 근데 한층 더 올라가야 돼. 근데 여기가 방이 굉장히 촘촘히 이렇게 나눠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방이 예, 요 복도가 좀 있고 이렇게 복도 있고. 근데 이 창가 쪽은 그나마 좀 더 비싸요. 만 원인가 2만 원. 한 가운데는 예, 암실이 암실. 진짜 그 딱 닫아버리면 예, 전혀 불빛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예, 그리고 그 이 벽이 이런 벽이에요. 이런 벽. 이런 벽. 벽이 이렇게 하면 툭툭 그래요. 그 판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니까 옆방에서 자꾸 내리는 소리까지 다 들려요. 밤에. 예, 암실이니까 들어가서 자잖아요. 예, 늦었다 싶어서 일어나서 나가서 이렇게 일어나서 쉬게 하긴 하면 새벽 4시고요. 어떤 때는 늦었다 해서 일어나면 벌써 수업 끝났어요. 예, 그 정도로 이게 암실이니까 전혀 분간했네요. 한 달 만에 불면증 온 거예요. 잠이 안 와. 예, 그래서 한 달 보름 만에 이제 예, 나왔어요. 예, 나와서 알아봤는데 싼 데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시골에서 간데 뭔 돈이 있어. 근데 알아봤는 데가 예, 이번에도 이제 고시원인데 대신 경치가 좋은 산 바로 밑에 예, 고시원이에요. 그 관악산 있잖아요. 예, 그 관자가 벼슬 관자거든요. 이게 민 이거 이렇게 쓰죠. 아 괜히 썼네 이거. 벼슬 관자 벼슬 벼슬. 예, 그 관악산인데 그게 조선시대에 서울에서 과거로 시험을 보고 그 이제 낙방을 한 선비들이 예, 남태령 고개로 내려가거나 아니면 안양 쪽으로 이렇게 수원 쪽으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예, 그 넘어가는 길이 남태령 고개 사당동에서 이제 과천으로 넘어가는데 예, 그 과거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예, 눌러 앉은 곳이 그 관악산이라는 거죠. 예, 벼슬관자예요 그게. 근데 예, 그 관악산 밑에 지금도 고시촌이 있는 거죠. 이 고시라는 게 다 조선시도로 치면 이제 과거 시험이잖아요. 아직도 거기가 이제 고시촌이다. 예, 그 조선시대 때부터 그랬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예, 근데 그게 관악자가 예, 쓰지 말아야지. 예, 악자가 이거 산악자죠. 산악 이게 예, 빨리 씌워야 돼. 예, 돌산이란 뜻이 돌산. 예, 악자가 들어가면은 설악산, 뭐 치악산 이렇게 악산이 돌이 많아요. 돌이. 그리고 이 관악산은 불의 기운이 이 세다고 해요. 불. 불의 기운이 세다고요. 그래서 예, 불의 기운이 센데 경복궁 터를 잡을 때 이제 그 옛날에는 이제 예, 배산 임수형에다가 이렇게 뭐 진산 안산 이런 산의 배치를 보고서 이렇게 예, 예, 궁궐을 터를 잡거든요. 근데 예, 경복궁에서 보면 저 앞에 저게 관악산이 보이는 거예요. 남산이 이렇게 왼쪽에 있고 예, 예, 요 옆에 이제 또 무슨 산이죠? 이게 예, 산들이 있어요. 다 이 산이 둘이서 앞에 관악산이 불의 기운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경복궁에서 불이 자주 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경복궁에 해태상이 있거든요. 해태상. 그 해태가 이 전설의 동물이잖아요. 상상의 동물, 상상의 동물. 불을 먹고 사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그 관악산의 불 기운을 잡아먹으려고 예, 그런 거예요. 그게. 예, 근데 그 관악산에 예, 돌산인데 그 고시원이 굉장히 쌌어요. 싼 이유가 옆에 아파트 공사를 한 거예요. 아파트 공사인데 돌산이니까 어떻게 해요? 드르륵 파가지고 다이나마이트 폭파시키고 허구한 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 고시원이라는 거는 그 삼세끼를 다 고시원에서 먹거든요. 고시원에서. 예, 밤 잠도 거기 자고요. 책상하고 다 있어요. 거기. 그 공부도 거기서 하고 밥도 거기서 먹어요. 그러니까 예, 다른 데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굉장히 이제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제가 갖는 곳은 그 제일 산에서 가까운 제일 첫 번째 고시원이에요. 그러니까 밥 먹고 산책하기도 좋고 산에. 예, 물론 단점도 있어요. 겨울에 예, 눈이 많이 오면 이게 얼어붙어 버리잖아요. 예, 그 겨우겨우 다 올라갔는데 미끄러져 가지고 가방을 놓쳤는데 가방이 저 밑에까지 다시 가방 들고 이렇게 이런 단점은 있지만 그 공부하는 수업은 저는 이제 고시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이잖아요. 그 학교 왔다 갔다 이제 낮에는 가면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상관이 없으니까 저한테는 그 싼 고시원이 저한테는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 건설업체하고 그 인근의 고시촌 주인들하고 협상을 한 거죠. 예, 방 한 칸당 독서실비를 지원받은 거예요. 독서실비 전액 지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을 지원받아서 이제 합의를 본 거죠. 이런 게 이제 부의 외부 효과에 대한 민간 사적 자치적으로 해결된 거예요. 협상에 의해서 그렇게 민간 자율의 조절에 의해서도 할 수 있어요. 아무튼 그때 그 고시원은 그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서관 같은 게 많지 않았고요. 그때 당시는 그러니까 학교 졸업한 사람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기가 좀 그러니까 그런 데서 삼세끼를 그냥 다 먹고 거기서 공부하고 자고 얼마나 효율적이요. 그러니까 식당이 따로 있어요. 식당 밑에. 그래서 부조를 삐 누르면은 밥 먹으러 와 세팅됐다 이 뜻이에요. 세팅됐으니까 와서 먹어라 이 뜻이거든요. 그럼 삐 누르면 이제 가서 먹고 또 와서 공부하다가 삐 누르면 또 가서 먹고 또 공부하다가 삐 누르면 이렇게 거의 사육수준이에요. 사육수준. 근데 이제 월요일 저녁에 소고기, 수요일 저녁에 돼지고기, 금요일 저녁에 닭고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월수금 저녁은 꼭 집에 들어와서 먹는다고. 딴 데 약속이 있어도.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먹어야 되니까.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20여 년 전에 거기가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외부 효과를 해결하는데 사적 자율 조절 기능에 의해서도 할 수 있고요. 또 물론 그런 협상에 의해서도 할 수 있지만 뭐도 있는가 하면 코즈 정리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오염물질 배출권이라는 거 있죠. 오염물질 배출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거래할 수 있게 하는 거죠. 특히 이 전 세계 시장에서는 뭐가 있어요? 이산화탄소 배출권 있죠. 이게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 이거는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자율 조절 기능에 맡기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은 맞는 거죠.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아까 뭘 말씀드렸었어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크다. 시멘트 공장 했잖아요. 사회적 비용이 사적 비용보다 큰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적정한 수준보다 더 많이 생산되어 시장 실패를 초래하는 겁니다. 됐죠?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사회적 비용, 사적 비용, 사회적 편익, 사적 편익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생각하는 게 제일 쉬워요. 시멘트 공장. 요거 하나를 제대로 기억해 두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부의 외부니까 정의 외부에서는 요게 부동의 방향이 반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비용으로 하지 않고 편익으로 한다면 또 반대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하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넘어가셔서요. 나머지 문제에서는 나머지 외부효과 문제는 좀 열어보시고요. 11번의 공공재에 대한 것은 좀 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